Via amore. Signora. Prima andiamo da anche la Ryanair, sì. Dopo veniamo. E quindi quando è il momento? Scegliamo chi è nata. Sì, dirige la recepção, faz una ficha di inscrizione con i dati attuali e faz il test. Sì, di onde? Lì? Lì, sì, sì. Obrigada. Sì, sì. Obrig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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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1일 날 로마로 떠나거든요. 혼자 로마로 가는데 지금 날짜가 애매해가지고 내일 정확하게 목요일날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포르투갈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공휴일날 문 닫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찾던 중 여기 우리 저희 집 가까이에 그 파로 공항 있잖아요. 이 공항에서도 PCR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맞춰서 오면은 11일 날 무사히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용하는 비행기가 또 라이언에어이기 때문에 라이언에어에 가서도 또 알아봐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Quanto costa? Antigênio 30 euros. 30 euros. E che precisa per fare l'antigênio? Per iniziare il fondo, possiamo portare a portare. Sì. Biengi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 cancellato. 예. 캔슬이 굉장히 많이 되네요. 캔슬 하나 되고, 또 떠나고. 한 중에 체크인 한국 열렸다고 해놓고. 그 밑에 또 한참 지나서 또 캔슬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운 시기라고 해야 되겠죠. 공항의 분위기 한번 보셔요. 줄 서 있는 곳도 요 정도. 지금 안토가 줄 서 있는 곳이 라이언에어 창구인데, 예, 일단 저희 그 PCR 검사 받는 거는 이 파라 공항에서 받고, 제가 비행기를 이용하는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여기 올랑에서 약 2시간 차를 이용해서 스페인 세비야에서 제가 비행기표를 샀거든요. 세비야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 이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라이언에어에서 또 인포메이션을 받아야지 저희가 이 PCR 검사 받는 거에 예약하는 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금 더 라이언에어 창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비드 검사하러 여러분 그 PCR 검사하러 파로 공항에 왔어요. 지금 안토가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고 차 안에서 저는 이제
코비드 검사하러 갑니다. 아, 그러네요, 좀. 세비야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파로 공항입니다. 검사하러 갑니다. 일단 절차는 지금 이렇게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서 작성한 서류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다려 봐야죠. 세비야 공항에서도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아예 여기서 하고 가려고요. 접수는 성공했고요. 이제 지금 이제 검사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검사 결과를 보내준다고 하니까는 그 검사 결과는 이제 제 메일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일 떠나기 전까지만 일단 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When are you flying? Flying when? 지금 urgent, tengo que ir a Italia. Okay. This is for you, sorry. Amore, amo, ¿qué apagas? Italiano. Italiano. 필름 찍게 해주신대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너무. 오케이, 땡큐. 여러분, thank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는 받았습니다. 내일 이제 결과는 집에서 메일로 받아야 되겠죠. 예, 이제 집에 갑니다. 예, 행운을 빌어요. 사실은 그저께도 왔었어요. 인포르마치오네를 얻으려고. 왜냐면 오늘 목요일날 이 동네에 포르투갈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아날리지에서 이 탐포네를 해야 되는데 PCR 검사를 할 수가 없고 비행기는 또 내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파로 공항에서 검사를 받자. 그래서 그저께 와가지고 정보를 입수했죠. 그래서 입수하고 오늘 아주 순식간에 하고 한 시간 뒤에는 저의 메일로 이제 결과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공항에 다녀와서 콧구멍에 정말 쌩하게 정말 PCR 검사하고 집에 올라가기 전에 집 앞에 있는 바에 바 에스파냐에 와서 안토는 에스프레소 시키고 저는 이탈리아의 이 사그레스라고 하는 맥주 두 종류뿐이 없어요. 사그레스라는 동네 이름, 이 사그레스라고 하는 동네의 맥주, 그리고 북쪽에서는 수페르복라고 하는 맥주 두 종류인데 저는 이제 사그레스 잔에 사그레스 맥주. 오늘 영상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어쨌든 저는 내일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안토가 집에서 2시간 거리에요. 거기서 그 비행기를 타고 로마 공항으로 도착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오늘 검사 받은 것이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면서 로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다른 장소 또 다른 스토리 로마텍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